안녕하세요, 시골엠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우를 위해 가지고 유아용 대형 물놀이 풀장을 구입했습니다. 8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그 제품을 이제 개봉해서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아들 선우가 노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가 어제 도착한 택배 박스인데요, 해외 배송을 하다 보니까 구입 후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안에 저도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텍스 공룡 유아용 풀장입니다. 지금 모집품을 구입했는데 또 내용물도 바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구성품을 깔아놨는데요, 뭐 공룡 튜브도 있고 일단 바닥에 물을 받는 튜브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 곧바로 바람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람 넣는 것은 기존에 구입했던 여기 충전기, 공기 충전기로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마당이 꽉 찰 정도로 유아 풀장이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 충전 바람을 넣는 기계로 넣었는데도 한 15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거 사용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와트가 큰 사이즈의 바람 넣는 기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 가지고 지금 요거 가지고도 저희 인텍스 보트 2인용까지는 충분히 채우고 빼고 바람을 빼는데도 지장이 없었는데 요거 풀장 채우려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람 넣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물을 받아 놓고 아들이 나와서 이제 풀장에 놀고 있습니다. 좋아. 바로 적응해서 되게 잘 놀고 있어요. 잘 노는 거 보니까 또 설치하는 데는 힘들었는데 해놓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이렇게 아기들이 공도 놀 수 있는 공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식품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미끄럼틀도 있어가지고 잘 놀고요. 마당에서 이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여름 내내 잘 놀 것 같습니다. 선우야.
마치고 정리를 다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풀장은 뒤집어서 지금 말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바람 빼고 물 빼는데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는 아들과 함께 유아용 물놀이 풀장을 설치해서 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구입하기 전에도 이거 공룡 유아용 풀장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노는 모습을 한번 봤지만 실제로 개봉해서 사용해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랑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 넣는 구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람 넣는 기계를 통해서도 넣어봤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제가 구입한 바람 넣는 기계는 차량과 가정 겸용인 좀 약간 소형 사이즈의 자동 송풍기였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유아용 풀장에 바람 넣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600W 이상 크기의 캠핑용 에어매트를 쓰는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을 때 쓰는 캠핑용 송풍기를 쓰면은 좀 빨리 바람을 넣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구입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풀장 하나 구입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구입해 하나씩 사게 되는 게 좀 많은데요. 어차피 이곳은 제가 캠핑할 때 쓰면 되니까 하나씩 장비 모은다 생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기가 굉장히 잘 노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들은 이제 한 17개월이다 보니까 유아용 풀장에 설치되는 미끄럼틀을 잘 사용하기를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크면은 더 잘 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호스를 꼽으면은 공룡 이렇게 아치형 생긴 공룡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물을 꼽아서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마당에서 이제 수도가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틀진 않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설치하는 장소를 수도가 근처에서 한번 유아용 풀장을 설치해서 선호가 좋아하게끔 물도 한번 뿌려주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유아 풀장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